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광주 각 구청은 물론 전남 시군 모두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. 김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14일 전남에서 최초로 문을 연 목포 치매 안심센터. 교육상담실과 검진실, 치매 가족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치매 관련 업무에 본격 들어갔습니다.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구는 우선 지난해 12월부터 치매 안심센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. 각 센터별로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최소 15명의 전담 직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광주 5개 구 26명, 전남 22개 시군 230여 명에 불과합니다. 전남 시군은 물론 광주에서도 조건에 맞는 직원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. 특히 간호사를 제외한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. 전문 인력을 찾기 어려운 데다 효율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광주 전남 지역의 치매센터가 정상 운영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